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두 사람. 긴장돼 보이는 한 사람과는 달리 한 사람은 이 자리가 못마땅해 보이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그이하고 헤어져 주세요. 뭐야? 필요하다면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당당해? 이거 당신 돈 아니잖아. 그 사람 돈이잖아. 나 그 사람 매도 나왔어요. 난 그 남자가 열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린데도 절대 안 헤어져. 왜냐?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게 될 테니까. 그럼 잘해봐. 이봐요! 아, 이거 잘 전해줄게요. 내 연녀가 돈을 주고 이혼을 요구하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받아, 받아 제발. 돈을 받은 여자가 카페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한 남자가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가 문제의 인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남자 두 여자 사이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뭘 짜겠다고.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두 여자와 가운데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한 남자.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 이사님 곧 내려오실 시간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구를 찾아왔나 했더니 송진 씨 회사였군요. 여보, 여기. 윤아 씨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뭐하러 왔어? 집에서 볼 텐데. 자기 딴 데는 셀카 하나 잡으러 왔지? 아 참.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상냥하기만 한 윤아 씨.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이미 다른 여자의 집으로 가버린 남자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원샷. 아, 원샷 몰라? 아이고, 선영 씨 술에 잔뜩 취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에 선영 씨가 전화를 거는 곳 알만합니다. 새벽에 단잠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 연아 씨 이미 누구 전화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지금 몇인 줄 알고 전화야? 취했어? 가지가지 한다. 지금 자니까 끊어. 아, 누구야? 누구겠어? 아, 참. 이 상황에도 당당하기만 한 성진 씨. 선영 씨 혼자 매달리며 두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간밤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아, 이제 나 다녀올게. 오늘은 꼭 해결 보고 와야 돼. 내가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아유, 알았어, 알았어. 응? 핑계 끼며 잡으면 안 돼. 남자고 여자고 잠은 한 군데서 난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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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님, 예. 갔다 올게. 아, 참. 성진 씨, 이제 마음 잡고 윤아 씨에게 충성하기로 한 건가요? 그런데 윤아 씨 불안해 보입니다. 그날 오후. 선영 씨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혜진아, 안녕. 윤아 씨가 여긴 웬일이죠? 누구세요?
저는 혜진이 엄마 아는 언니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유나 씨 무슨 꿍꿍인가요? 혜진아! 그때 달려온 선영 씨. 선생님, 혜진이 제가 데려갈게요. 네, 엄마. 선영 씨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유괴예요. 남의 애를 데려가는 건 유괴고 남의 남자를 데려가는 건 그건 뭐지? 납치? 애들 절대 손 대지 말아요. 그럼 그 남자 찾아오게 하지 말았어야지. 와도 문 열어주지 마, 돌려보내. 안 그럼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애가 무슨 죄입니까? 또 뭘 하려고. 이를테면 여기 어린이집에 소문을 확 내는 건 어때? 얘네 아빠가 두 집 살림한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알아서 좀 하라고. 나도 피곤하거든? 그럼 믿고 간다. 애가 참 이쁘네. 아무리 남편의 내연녀라지만은 아이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의 힘겨루기 양상이었습니다. 씨는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씨에게 씨와의 결별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씨와 사이에 자식이 있었던 씨는 씨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사실 두 여자가 이렇게 된 것은 양쪽 여자를 다 정리하지 않았던 남자의 뻔뻔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선영 씨 집에서 출근하는 성진 씨인데요. 지겹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거. 뭐가? 헤어질래요, 우리. 차. 아니,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는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왜 이래?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혜진이 아빠 자리만 지켜달라며. 그럼 그 여자를 설득하는가요?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말라고. 나 갔다 올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있는 선영 씨. 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성진 씨는 뻔뻔하게도 두 집 살림을 계속하려는 생각인가 봅니다. 쿨한 척했지만은 유나 씨, 성진 씨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며칠 후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간 선영 씨. 혜진이는 왜 안 나오고? 아, 말씀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요. 아,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혜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저번에 오셨던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분이 또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그 여자가 또 왔다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말씀들이 많으세요. 유나 씨의 성전포고는 과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성진 씨가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자기야 일찍 왔네. 야! 뭐야? 왜 이래? 너 내가 선 넘지 말라고 그랬지? 무슨 소리야? 너 내가 애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너 두 집 살림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내 언니고 네가 본초라고 그랬냐? 아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유나 씨가 부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냥 남의 남자 꼬셔 산다고. 야, 나 진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그 여자랑? 아니, 너랑 헤어질 거야! 야, 비켜!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아, 놔! 미안해! 유나 씨, 내연녀 출기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너 진짜 사고치고! 두 사람이 만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던 유나 씨,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성진 씨도 같은 연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꾸니까 아주 잘 맞아. 아주 좋네. 어? 아! 죄송합니다. 뭐야? 너. 너? 뭐? 너 맞지?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좀 빼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지. 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야야, 어깨 이거 어깨 힘 좀 풀고. 간지러워. 대놓고 만지네. 야, 동창인 사이에 뭐 어때? 야, 엉덩이 뒤로 빼라니까. 이렇게 뒤로. 남들 봐. 야, 보긴 누가 봐. 그리고 또 보면 어때? 정말 괜찮겠어? 많이 커졌네. 유나 씨에게 빠져든 성진 씨. 이제 아내와 딸까지 있는 몸이었지만은 유나 씨와 불륜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 씨가 선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불륜을 알기로 온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지 1년 넘었어요. 웬만하면 와이프가 눈치채고 이혼해줄 줄 알았는데. 야, 뭐야? 야, 네가 여기 오면 어떡해? 오늘은 이만 갈게요. 안 가? 그 후로도 내연녀 유나 씨의 횡포는 계속됐지만 선영 씨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내연녀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남자의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케이스였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진 씨에게 집착했던 씨는 일부러 불륜 사실을 아내 씨에게 발각되도록 하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는데요. 하지만 본부인 씨가 이혼은커녕 꿈쩍도 하지 않자 씨는 점점 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신경 안 써. 내 애 건드리는 것만 빼고. 그래서 지금 와이프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는 너처럼 이렇게 안 해. 놔, 이제 갈 거야. 성진 씨 정말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요. 자기야! 유나 씨, 성진 씨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만. 잘못했다잖아, 하루가. 야, 너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다시 보지 말자고! 나와! 자기야! 1년 넘게 바람을 피워온 성진 씨. 바람은 바람이었을 뿐일까요? 성진 씨와 헤어지게 되는 건 결국 유나 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진 씨. 그런데 아내 선영 씨 모습에 놀라고 맙니다. 여보. 그동안 성진 씨와 유나 씨에 대한 분노를 술로 달래온 선영 씨. 그 모습에 성진 씨 할 말을 잃습니다. 나가란 말 안 들려? 당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동안 다 봐줘놓고. 나 혜진이 때문에 당신이랑 어떻게든 살려고 한 거야. 근데 이게 뭐야? 이제 다 끝났어. 정말이야. 그 말로 어떻게 믿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라도 자를래? 뭐? 못하겠지. 그럼 꺼져. 그동안의 분노가 폭발한 선영 씨. 아무래도 남편을 용서할 것 같지 않은데요.
성진 씨,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병으로 어질러진 거실에 선영 씨가 죽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 씨의 죽음에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남편 성진 씨였는데요. 그럼 요즘 부인과 계속 사이가 안 좋았었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반성하고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집사람도 마음의 문을 점점 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럼 아닙니까? 이 여자분 아시죠? 경찰이 보여준 건 아파트 CCTV 영상. 아니, 얘가 왜 여기? 사건 당일 서윤아가 집에 다녀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왜 이래 진짜. 야, 네가 그랬어?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무슨 헛소리야. 나랑 술 마시고 헤어질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왜 또 왔어요? 저 사람 끝난 거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미안해요. 그 남자 갖고 싶다는 생각에 눈이 돌았었나 봐요. 서윤아는 잠든 선영 씨에게 진심을 말한 걸까요?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성진 씨가 선영 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 선영아. 잠든 줄만 알았던 선영 씨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왜 이래? 나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벌써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도 바로 했습니다. 그럼 자살인가 보네요. 옆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데 자살을 했다고요? 이봐요, 서윤아 씨. 그때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소주잔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소주잔에서 청산가리가 나왔어요. 사망 추정 시간 보안 카메라에 서윤아 씨 당신이 피해자 집에서 황급히 뛰어나온 장면도 찍혔어요. 뭐가 그리 급했습니까? 아무튼 난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 서윤아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재판부는 죽은 씨가 이혼하지 않는 것에 양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죽은 씨를 모함하고 받은 3억여 원의 돈 또한 돌려주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오히려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너 내 마누라한테는 왜 그런 거냐고! 널 못 갖게 했잖아. 널 안 놔줬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성진 씨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